지난주 꽃마을 오픈아트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2020 콤다락 토요문화학교 꼼꼬마 예술단의 세 번째 수업이 열렸습니다. 오픈아트 스튜디오의 모습. 여러분, 지난주와 달라진 오픈아트 스튜디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 꼼꼬마 예술단 친구들이 직접 만든 팻말과 직접 심은 나무들이 오픈아트 스튜디오의 앞마당에 예쁘게 자리 잡았는데요. 이번 꼼꼬마 예술단의 4회차 세 번째 수업, 꽃마을에 사과나무를 심어요. 나만의 팻말 만들기의 결과물이랍니다. 오픈아트 스튜디오의 앞마당에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 자연인의 모습. 바로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꼼꼬마 예술단을 계획한 작가 성백인데요. 이번 나무 심기 수업을 위해 미리 땅을 파고 나무 팻말을 준비한 꼼꼬마 예술단의 숨은 조력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나무에 물을 주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서 전인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포도가 열리고 뭐 그런 과정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직접 깨우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의 교육이 아니라 깨우칠 수 있는 과정의 교육을 좀 했으면 했어요. 지금은 좀 힘들게 흙을 땅을 파고 삽질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은 어떤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힘든 줄 모르고 땅을 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조별로 나눠서 꼼꼬마 친구들이 직접 조이름도 만들고 수업 때 심을 나무의 팻말을 직접 디자인을 해봅니다. 마침 나무 팻말 디자인을 끝낸 꼼꼬마 친구들이 하나둘 내려오는데요. 전동 드릴로 직접 팻말도 고정시켜보고 고정시킨 나무 팻말에 밑그림을 그리고 직접 물감을 짜고 섞어 색을 칠해 하나밖에 없는 나무 팻말을 만듭니다. 어떤 수업보다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집중하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이런 개구쟁이가 되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미리 준비된 사과나무, 블루베리, 포도나무를 조별로 심어주면 잡동산이 투성이었던 오픈아트 스튜디오의 앞마당에 이렇게 나무들이 자리 잡았답니다. 직접 만든 팻말을 가져와 나무 앞에 꽂으면 어느덧 멋있는 나무 팻말이 완성됐네요. 이렇게 평범한 곳에 또 하나의 예쁜 이야기를 만든 꼼꼬마 예술단 친구들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꿈꾸는 예술의 나무 잘못해요. 나무 아니고요. 이게 잘못해. 꿈꾸는 나 예술의 무. 주황색깔 새로 된 거 들고 왔네. Thank you.